할거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내일 드디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어요. 말레이시아에서 백신을 맞는다니까 되게 이상해요 기분이. 어제 갑자기 그 문자가 오는 거예요. 무슨 막 숫자가 써있고, 근데 괜히 사람이 막 그러잖아요. 뭔가 있는 것 같은 문자 같은 느낌? 그래서 제가 딱 그 저희 말레이시아 어플을 한번 딱 틀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백신 예약이 잡힌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내일 맞으러 가요. 아직 정확히 어떤 백신인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들리는 소문으로 의하면 화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백신 먹는 날, 저의 점심. 여러분, 저 도착했어요. 지금 도착하고 줄 서는 중인데 꼭 여기 들리기 전에 그 마이 세제샵 들어가면 이거 설문조사 꼭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리프레쉬 눌러서 오늘 날짜가 나와야지만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집에서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집에서 하고 왔거든요. 도착해가지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좀 떨려요. 백신 맞았어요. 그러고 observation area에서 앉아있어요. 혹시 증상 30분 정도 앉아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혹시나 무슨 증상이 있을까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오늘 백신을 맞고 와서 동영상을 켰습니다. 저는 현재 시간은 4시 27분이면 제가 백신 맞은 지 2시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. 그냥 약간 알라란 정도?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에스코 퀘션을 받았어요. 네,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모든 걸 답변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제 브이로그를 통해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은 How's it feeling? Or where did you get vaccine? 이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. 어디서 제가 백신을 맞았는지. 저는 미드밸리에 있는 곳에서, 미드밸리 아이힐에서 백신을 맞았습니다. How do you feel? 백신 맞을 때 긴장 되게 많이 했는데 막상 맞고 나니까 그렇게 긴장은 많이 안 됐고, 그리고 0.3mm를 체크해줘요, 제 눈앞에서. 그리고 들어간 후에도 체크해줘서 그렇게 해서 되게 뭔가 막 의심쩍거나 뭐 이런 부분 없었어요.
여기서 질문 중에서 Do you feel like more hungry?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이런 증상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대요. 그 백신을 맞고 엄청 배가 고파가지고 막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대요. 근데 저는 그런 느낌 아직은 없어요. 그냥 집에 와서 우유 한 잔 마시고 지금 있어요. 그냥 아직까지는 그런 증상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코코넛 워터를 많이 마시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코코넛 워터를 왜 마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. 처음 들어봐요, 이런 말은. 어쨌든 마시면 좋다니까 나중에 마트를 가면 살 수 있으면 살게요. 대부분 어디서 맞았냐는 질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어쨌든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 제가 한 4시간 후에 혹은 8시간 혹은 24시간 후에 제 증상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짧게 동영상을 뒤에 남겨볼게요. 한번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지금 시간은 6시 51분이에요 약 24시간이 지났거든요, 제가 백신 맞은 지. 아침에 일어나니까 약간 증상이 진짜 조금 어지럽고, 이빨 닦는데 약간 얼굴이 창백해지고 너무 어지럽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파나돌을 먹고 그냥 잤어요. 한 2, 3시간 후에 일어나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온몸이 좀 무겁고 그리고 팔에 근육통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상을 들면 아파요 좀. 그리고 그냥 몸이 조금 무거운 거 외에는 그렇게 큰 증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다른 분들은 화이자 맞으면 그렇게 큰 증상이 없는데 저는 조금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, 그거에 비해서. 그리고 오후에는 조금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. 엄청 맵거나 혹은 엄청 단. 그래서 엄청 매운 한국 알탕을 먹었어요. 여러분,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백신에이션 브이로그였어요. 이게 조금 길어지면 좀 늘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가 공유한 정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마지막으로 좋아요랑 구독,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.